자, 이번에도 트라이앵글을 이용한 스타일을 하겠는데요. 자, 다시 센터 파팅, 골덴 포인트 해서 피봇 7개 섹션을 뜹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피봇 7개가 떠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이드는 다이애고날, 백이 아니었죠. 포워드 섹션을 뜹니다. 4패널, 다이애고날, 포워드 섹션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트라이앵글 섹션이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영역은요, 이번에는 층을 조그만 삼각형이 있고 중간 삼각형, 큰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중간 삼각형이에서 영역은 골덴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까지만 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패널, 자, 그대로 자, 원랭스 자르면 이 모양이죠. 그래서 백 포인트에 있는 영역 기준까지 해서 90도의 스퀘어 라인으로 잘라줍니다. 이때는 온베이스고요. 그리고 2번은 두 번째 편은 2번은 1의 중간으로 오버 다이렉션 해줍니다. 지금 손가락 보고요. 3번은 2의 중간으로 오버 다이렉션. 자,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4번은 3의 중간으로 오버 다이렉션 합니다. 반대편. 자, 5번은요. 다시 1의 중간으로 오버 다이렉션 해서 자릅니다. 자, 그다음 6번이요. 6번은 5의 가운데로 오버 다이렉션 해주고요. 자, 7번은 6의 가운데로 오버 다이렉션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트라이앵글 쉐입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 사이드. 자, 4개의 패널을 뜨죠, 우리가. 그래서 1패널 90도, 골덴 포인트로 오버 다이렉션해서 포인팅으로 커트하고요. 2패널도 90도, 골덴 포인트로 오버 다이렉션해서 잘라주고요. 자, 3패널도 골덴 포인트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잘라줍니다. 포인팅으로. 자, 그 다음 4패널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대편도 90도에서 포인팅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2패널 마찬가지요. 3패널도 센터백 골덴 포인트 지점으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잘라줍니다. 4패널도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볼륨감이 있으면서 자, 레이어가 들어간 스타일이 나옵니다. 도예도를 통해서 보면은 자, 그대로 백포인트까지죠. 골덴 포인트에서 백포인트까지 그대로 90도의 스퀘어 레이어 라인으로 자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좀 커졌죠. 그래서 적당한 움직임의 잉커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입니다.